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라틴 A로 샴푸를 먼저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머리가 건강해요. 건강한데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C라인에, 퀵하이 C라인에 있어서 C2에다가 C1을 20% 믹스하고요. 거기에 아쿠아프라틴 A 세탁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터치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퀵하는 전처리 없이 눈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건강 모발을 만났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식품 열처리하고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 와우, 굉장히 잘 나왔죠. 진짜 고객님 말씀대로 저는 파마가 잘 나와요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잘 나와요. 자, 저는 여기에 곱슬이 좀 심해서 이번에는 PB가 아닌 C3를 선택했습니다. C3에다가 케라틴 파워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한 펌프씩 넣어서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연화가 됐으면 샴푸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차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머리가 건강하게 또 같이 반복적으로 컬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꼭 등점점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장합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환원제를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주세요. 네,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나요? 탄력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틱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네,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화펌 쉬워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네,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케라틴하고 여러 개가 믹스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서 네. 다시 한번 예, 모발에 도포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빗질하고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헹굼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연화도 끝났고요. 수분 조절도 했습니다. 수분 조절은 내가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묻어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기본에 20%는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피카는 일반 저희가 원권 아이롱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5등분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근데 피카는 이렇게 봉이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예, 3등분으로 제가 해서 와인딩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3등분으로 파트를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22mm로 제가 와인딩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두 파트로 판넬은 섹션은 2등분으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입니다. 22mm 온도는 140도입니다. 자, 22mm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건조하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거는 첫 뜸이 아니에요. 첫 뜸이 아니라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이 그 빗과 머리카락 사이로 끝부분들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가볍게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자, 끝.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한번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자, 요 상태에서 저는 요 정도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만. 예, 이렇게 돌려주세요. 천천히. 한 바퀴. 네.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피카 아이롱 굉장히 쉽다는 거 아셨죠? 그동안 제가 많은 그 테크닉으로 해서 올려드려서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피카의 아이롱이 장점이 뭐냐면 세팅은 저희가 로또를 말고 잭을 꽂고 이렇게 하잖아요. 와인딩. 근데 저희 피카는 그냥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신 다음에 수분이 피카의 봉이 긴 봉을 활용해서 수분이 건조돼서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활력을 한번 볼까요? 와우, 그죠? 활력 좋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이 끝부분에는 수분을 한번 이렇게 건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빗을 이렇게 해서 한 2분의 그러니까 요게 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낚이신 다음에 길이를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에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와요. 거기까지는 조금 원장님들이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쉽죠? 예,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 어렵게 하셨다면 자, 피카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쉽게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삐져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살짝 뺐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두 바퀴. 피카가요, 세팅이나 매직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세팅하시면서, 디지털이나 세팅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는 조금 살려주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컬을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균일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잭도 꽂아야 되고 와인딩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꽂는 시간 동안 저는 아이롱 벌써 다 끝나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냥 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빗을 놓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이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카를 선택했을 때 덮개 아이롱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 손에 왔습니다. 네, 아이롱을 하면서 약간 원권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을 얘가 채워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쪘다 구웠다 쪘다 구웠다. 또 곱슬이신 분들은 살짝 가려주면서 웨이브를 만들어내니까 좋고
컬을 또 탄력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얘로 이렇게 찝어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덮개 아이롱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또 원장님들도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22mm로만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다 와인딩 했거든요. 자, 좌측에, 그러니까 우측이네요.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와인딩 다 해놓고도 할 수도 있어요. 뭐 뿌리를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와인딩 다 해놓고 나중에 예,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90도 판넬은 90도 각도에서 자 13mm로 한번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리고 글러브가 네 45도 하나 둘 셋 해서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됐죠? 살짝 놓으세요. 계속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뿌리가 살지만 피카의 장점 더블입니다. 16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자 놓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마지막 때는 5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다려주셔서 옆으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22mm로 와인딩 했어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그 컬을 내가 조금 강하게 내겠다 하시면 수분을 조금 있는 상태에서 먼저 움직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조금 있는 상태에서 와인딩이 들어가면 컬이 이렇게 탄력있게 나오고요. 아주 좀 나는 루즈하게 하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수분이 좀 건조된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자컬이 더 쉽게 네, 됩니다. 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예,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릿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예, 이렇게 해서 디지털 노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릿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